예, 남아있는 타올.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려운 우리 선배님 한 분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아이고. 남아미타불 연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아무나 못해. 예. 정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불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공부하고 연불 하시는 분들은 첫째 복이 있어야 됩니다. 유복덕시 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해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 남아미타불 연불해도 해도 저도 그저께 제가 한번 아는 분한테 내가 남아미타불 연불하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가는 거, 극락 갈락 하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이 있잖아요. 예? 성도문 자력 수행에 있잖아요. 풍토에 젖어 있는 우리 한국 불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극락 갈락 하면 뭐 남아미타불 연불은 기본이고 복도 많이 짓고 있잖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연불하기 전에 벌써 있잖아요. 그것을 벌써 받아들이지는 못해. 두 번째는 있잖아요. 전생에 연불한 사람들. 세 번째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 자기가 공부를 딱 이 수행, 저 수행 딱 해보면, 야, 이거 내가 진짜 내일 모레 좌사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죽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안 되는 모양이다. 지금 보면 전부 뭐, 먹고 사는 기도 그것만 지금 하고 있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 아이고, 참, 내 진짜. 그거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려면 모르겠어. 나중에 안 돼. 죽을 때, 뭐, 저 성사한테, 우리 책, 아미타불 핵심 관계 여기도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한 사람하고, 연불 안 한 사람하고 죽을 때 상황. 그때 그걸 갖다가, 저번에 그때 우리 수요 공부 모임에 우리 선배님들하고, 그걸 갖다가 유튜브 올려놨는데, 그걸 한, 거의 한 700명 정도 봤더라고. 그 당시에 해도 있잖아. 많이 안 보셨는데,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올리 나한테 있잖아요. 막 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많이 보시더라고. 우리는 벌써 남이탁에 답이 딱 나와 있잖아. 오늘도 아까 내가 그거 가서 그 타종교 있잖아요. 그 전도한다고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마심의 관계로 뭐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뭐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고서 왔더라. 창세기 뭐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더라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창조적으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난 시간에 내가 청년회 있잖아요. 청년회 법회 때도 그것도 마지막에 나오더라고. 불교의 우주관, 기독교의 우주관 있잖아요. 유교의 우주관, 뭐 또 그 다음에 브라마나의 우주관 이런 식으로 쭉 우주관에 대해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나 그에 대해서 해놨더라고. 그 창세기 뭐 있잖아. 내가 그거 보면서 저도 옛날에 한번 읽어보긴 봤지만도 이 대명천지에 그걸 믿는 사람들 참 내가 볼 때는 맹신이 아니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참 우리가 불교로 좀 다시 돌아오면 불설아미타경이 그때 있잖아. 우리는 죽을 때 평소에 남아미타불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이 평소에 연불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 간다. 경전에 불설 아미타게 못을 박아놨어. 우리 불자들 중에서 이거 아는 불자 있잖아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5%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모르니까 그래요. 불설 아미타게 이래 되잖아.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이고 그 세계에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거기 설법하고 계신다. 극락이 있는 거죠. 극락이 돼서 모르는 불자가 내가 볼 때는 90%라. 90% 이상이라. 그러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보다 더 중요한 있잖아요. 평소에 남아미타불 열심히 연구를 하면 우리가 죽을 때는 재수없게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한다는 거. 책이 되어 있잖아, 책에. 부처님 경전이 되어 있어. 이것도 모르고 있잖아. 이 가장 중요해,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주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곳으로부터 있잖아. 뭐, 천당이 어디에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답니다. 또 뭐, 죽을 때 뭐, 데리러 오고, 이런 내용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믿고 있다. 이거 한다 하면, 아이고, 내 참, 남한테 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죠? 이래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선배님이 앞에 모셔놓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고 이제 저 수업 전에 또 이 말씀을 좀 한번 올리고 싶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단톡방에 한번 올라오신 게 지수 법사님 왔나, 예, 연불법어. 예. 제가 우리 또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단톡방에도 모셔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수 법문 그 중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입으로 남아미 탑을 연불을 하지만 마음이 산란하면, 번뇌 망상이 들어오면 목이 터지라고 남아미 탑을 연불 불러도 있잖아, 극락 못 간다, 허수고다, 이런 식으로.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이었나 그런 얘기를 했냐면, 명나라 시대 때 참선하시는 그 큰 스님이 계셨어요. 감삼대사님이라고. 이분이 또 그 뭐 법상에 올라갔던가, 뭐 그 당시에 책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뭐 신도들 뿐만 아니라, 아, 그 사, 뭐 또 대충은 또 얘기를 듣잖아요. 야, 그래도 이 시대 있잖아. 뭐 그래도 한 소식 한 뭐 선지식이다. 뭐 그렇게 있잖아. 이름이 나 있으면 그 사람, 그 스님이 그런 스님이도 이야기를 하마. 또 그것도 쏠게 돼가지고 그걸 또 그렇게 믿는다. 야, 참 너무너무 안타깝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듣기 안 나. 아까 우리 총무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저기 순수 정토 있잖아.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는 다른 한다 정토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데서 있잖아. 연불하다 간 그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감삼대사님, 그 연불법어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법상에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사구계로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어. 이것도 상당히 좀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불하기는 쉬워도, 연불은 아무나 뭐 지난해는 할 수가 있잖아요. 쉬워도 신심 내기는 어렵고, 맞잖아요, 그냥. 연불은 하지만도 신심 그 내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극락이 있고 그 다음에 연불을 하면 극락 간다는 거 누가 잘 믿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야? 마음과 입이 한결같지 않으면, 마음과 입이 그 얘기냐면 신심하고 있잖아.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하는 게 한결같지 않는다. 거기서 연불하면서도 있잖아. 뭐 누가 맞다나 의심을 한다든가 그러면 전부 부질없어라. 여기까지는 맞아야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남아미탈 연불하면서도 아유 극락 갈 걸 갖다가 극락 가겠나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맞잖아, 그죠? 부질없다. 입으로 남아미탑을 부르지만, 입으로 남아미탑을 하면 칭명 염불 한다, 이제.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 하지만 마음이 산란하면, 번뇌 망상이 있으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 하지만 번뇌 망상 속에서 남아미탑을 염불 하면은 목이 터지라 부른다고 해도 한다. 역시 허수를 하네. 여기 사국에 네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냥. 남아미탑을 염불해도 있잖아. 그거 잡아놨나. 입하고 그 마음하고 있잖아, 딱 맞아야 되는데 그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남아미탈 염불 하지만도 극락 그 저 번뇌 망상 돌아오면 있잖아, 아무리 그렇게 번 아무리 남아미탈 염불해도 극락 못 간다 하면 누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듣고, 그다음 그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어떤 스님이 또 쇼츠 영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극락 가는 게 쉽다. 남아미탈 죽을 때 남아미탈 열 번만 하면 극락 간다. 죽을 때 남아미탈 열 번 염불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그거 불안해서 안 돼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는 남아미탑을 염불할 때마다 극락 왕생이 결정된다 하잖아, 그제? 그걸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그제? 정토종의 특색 중에 그게 나오잖아요. 보는 칭명, 범부 입보, 평생 업성 현생 불태. 우리 본원 있잖아, 18원, 연불왕생원에 입각해가지고 남아미탑을 연불만, 입으로 남아미탑을 번뇌 망상이 들어오든 말든 간에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범부입법, 우리 범부들은, 생사제약 범부들은, 우리가 생사제약 범부입니다. 우리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뭐, 나는 좀 괜찮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범부들은 우리가 제약, 생사제약 범부들은 전부 다 입보. 보토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극락에 왕생한단 말이에요. 18원에 연불 왕생을 입각해서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한다.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극락에 왕생하리니, 평생 업성 현생 불태. 평생의 업이 뭐냐 하면, 극락 왕생이 지금 남아미탈 연불할 때마다 하는 순간마다 극락 왕생이 결정돼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현생 불태. 현생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희망, 지금 남아미들 연구를 할 때마다 지금 건강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막, 관심이 나지, 기뻐서. 나, 야 무슨 법으로 내 이렇게 했네. 그, 좋은 나,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오늘 또 오신 난 선배님이 처음이고 하는 게 좀 얼뚱하고 한데, 살살 공부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책이잖아요. 연불만 해가 될 일이 아니라, 책도 보고 공부하면서 연불하면 더욱더 신심이 나